유닛 짜장면 시작하겠습니다. 유닛 짜장은 춘장을 볶고, 야채는 0.5 썰고, 면은 삶아서 소스 부어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부터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해주시고, 야채 손질 먼저 하면 되겠죠? 생강 다지고, 그 다음에 양파 다지고 이러면 됩니다. 자, 생강은 0.5로 안 해도 돼요. 양파, 호박은 0.5이지만 생강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곱게 하셔도 됩니다. 요구사항을 잘 확인해 주세요. 중식 조리기능사에서는 대파나 마늘이 유닛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또 지급재료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넣을 수 있으나 시험에서는 안 넣는다. 자, 양파는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양파가 심이 붙어 있다면 지저분한 부분만 정리하고요, 붙어 있는 채로 이렇게 0.5cm씩 칼집을 넣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0.5cm씩 칼집을 넣고 한 번 더 가로 방향으로 0.5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썰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더 빨리 다져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남은 양파는요, 그냥 잘게 다시 한번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좀 굵다면 다시 한번 썰실 수 있고, 처음부터 0.5를 잘 해놓으셨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험 때 양파 이렇게 클 때는 반 개도 나올 수 있고요, 작을 때는 한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량 다 사용하셔야 돼요. 자, 호박도 0.5입니다. 0.5씩 썰어주시고, 자, 이렇게 링을 먼저 썰든 반달로 썰든 크게 상관없어요. 양파와 호박은 0.5로 하시오, 요구사항에 적힌 대로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채 썬 거 모아서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오이는 다지기 아닙니다. 오이는 채라고 그랬어요, 라번에. 그래서 오이는 약간 5에서 6cm 정도, 정해진 건 없어요. 이렇게 어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 썰어서 고명으로 올리면 돼요. 아삭하게 찬물에 담가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자, 유닛짜장 벌써 재료 다 썰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유닛짜장에서는 불 작업을 춘장부터 볶으세요. 춘장하고 그 다음에 짜장 소스 만들고 그리고 면을 삶아줍니다. 면이 안 불어야죠. 자, 기름은 2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꼭 뭐 계량수저 안 쓰고 나는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춘장은 1인분에 1큰술이에요. 그래서 춘장 1큰술, 식용유 2큰술 이렇게 했고요. 불은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볶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량을 할 때는 중불이나 좀 센 불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1인분만 하니까 약한 불로 천천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춘장마다 조금 다른데 이게 막 흩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섞지 마시고요, 이거를 그냥 천천히 약불로 이렇게 가둬진 데다가 튀겨주시면 됩니다. 튀기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걱 이용해서요, 이렇게 살짝 뒤섞어만 준다든가, 기름만 이렇게 뿌려준다든가. 기름을 지금 굉장히 많이 넣었잖아요. 춘장에 두 배를 넣었죠. 그래도 기름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예,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조리법하고 다른 거니깐요, 춘장을 기름에 이렇게 튀겨주듯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분은 불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초에서 1분 정도만 볶으면 돼요. 원래는 더 볶는데 대량일 때는, 저희는 소량이라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매끈했어요. 근데 거칠어져요. 그러면 그만 볶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채에 놓고 막 지저분하게 채 만들어 놓지 말고, 기름 있는 채로 물기 없는 데로 와서
그대로 이렇게 담아주세요. 장이 마르지 않게 그냥 이렇게 기름에 가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이 춘장 쓰면 되고 이 기름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짜장 소스 만듭니다. 짜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소스를 만든다거나 물전분, 물녹말을 개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손이 빠르면 볶으면서도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해놓고 들어가세요. 자, 가루가 한 큰술이면요. 물도 한 큰술 정도면 괜찮고요. 자, 이렇게 가루 하나, 물 하나 섞어놓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두 배 넣으셔도 돼요. 1:1이 아니라 1:2로. 그러면은 농도 맞추기가 초보자들은 훨씬 쉬울 거예요. 물 한 컵이면 한 큰술 한 큰술 준비해 놓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가라앉죠?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기름하고 춘장을 같이 보관을 했잖아요. 이 기름이 생각보다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소스 만드는데 또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탕과 청주와 간장을 미리 섞어 놓으시면 훨씬 편하겠죠. 자, 설탕은 약간 기호가 있어서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정도면 적당하고요. 소금은 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그냥 잊어버릴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타놓으세요. 청주와 간장은 여기다 타놔도 되고요. 나는 살짝 불맛을 내겠다. 그럼 볶다가 청주와 간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생강을 먼저 볶을 거예요. 생강 향으로 돼지 냄새를 좀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가지 않을게요. 생강이 잘 타니까.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고 이렇게 생강 향을 좀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때 돼지는 이렇게 다져진 거 나와요. 또 다지실 필요 없어요. 이게 타지 않게, 뭉쳐지지 않게 잘 깨주면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주와 간장을 지금 넣어도 되고 소스와 함께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 넣어볼게요. 한 큰술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좀 과한 것 같으면 재료에 비해서 조절 가능합니다. 한 큰술 이렇게 넣어봤어요. 불을 세게 올리면 살짝 불도 날 수 있고요. 시험 때 꼭 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양파. 양파를 볶아서 투명하고 단맛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천천히 그냥 이렇게 볶아도 좋아요. 자, 양파를 이렇게 투명하게 볶았으면 다음 건 이제 호박 넣어줍니다.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약간 나눠가면서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익는 속도도 다르니까. 자, 호박도 투명하게 볶아주시고 재료를 볶으면서 다 익힌다고 생각해주세요. 지금 저는 센불이에요. 근데 조절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중간불로 하세요. 중간불로 천천히 이렇게 볶으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볶은 춘장에 설탕하고 소금을 섞어놨거든요. 그리고 비벼볼게요. 춘장이 부족한 것 같죠? 근데 1인분에 한 큰술이면 돼요. 이거 두 큰술, 세 큰술 하고 드셔보셨어요? 엄청 짜요. 네, 짜지 않게 1인분에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춘장을 다시 한번 채소랑 어우러지게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재료가 좀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안 넣으면 이게 간짜장이고, 우리 시험은 유니짜장이니까 이렇게 다졌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끓이는 겁니다. 자, 시험은 육수가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물 한 컵, 센 불, 재료를 볶으면서 다 익었어요. 고기도 다 익고 양파도 다 익고. 그래서 이제는 오래 안 끓여도 돼요. 충분히 끓어오르면 물녹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자리만 끓고 있어요. 네. 자, 물녹말 준비할게요. 자, 물녹말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리 한번 섞어놓습니다. 안 만들었으면 지금 만들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넣으면서 섞어야죠. 그냥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넣으면서 내 주걱도 넣는 자리를 같이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러면 농도가 걸쭉해지죠. 네, 소리도 달라지고 점성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짜장의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면을 삶다가 소스가 많이 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남겨져 있을 때는 약간 묽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자, 짜장 소스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 빙 둘러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자, 시험 때는 가스불을 하나밖에 못 쓰니까요. 짜장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면삶물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면삶을 때 뭐를 넣냐면 소금요. 소금 한 반 큰술 정도 넣어봤고요. 식용유도 마찬가지. 소금을 넣으면 면이 좀 탄력 있어지고요. 식용유를 넣으면 들러붙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소금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 때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서울은 이렇게 생면이 나오는데 생면들은 이제 전분가루가 묻어 있어요.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털 수 있으면 털고 아니면 이렇게 털면서 넣으면 돼요. 냉동이 나오면 그대로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풀어지거든요. 그때 건드리면 돼요. 그리고 냉동면은 삶아진 거라 1분만 데치듯이 빼면 되고 이런 생면들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 삶아줍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속을 이렇게 끊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은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돼요. 가끔 시험 때 시간 없다고 찬물에 넣으시는 분 있어요. 그게 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칼질을 빨리빨리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조리 순서를 시간 봐가면서 쪼개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찬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르르 끓어서 넘치려고 하면 찬물 붓고 끓어 넘치려고 하면 찬물 붓고 이렇게 세 번을 하시면 면이 잘 익습니다. 근데 이것도 면마다 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꼭 해보시고 면 집어넣고 가만 냅두지 말고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면끼리도 다 붙어요. 지금 이렇게 거품 생기죠? 오, 계속 넘칠랑 말랑 요게 최대치네요. 더 이상 안 넘치네요. 이때 물을 반컵을 훅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이 훨씬 더 쫄깃해지고 이 뜨거운 물이 면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훨씬 더 잘 익게 됩니다. 찬물을 한 세 번 정도 부어볼게요. 자, 또 찬물 넣습니다. 네, 또 찬물 한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끓어올 때 확인해보면은 거의 면이 익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익었어요. 약간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속이 좀 하얘요. 모르겠다. 그럼 끊어서 확인해보세요. 안에가 심이 있나 없나. 자, 저는 조금 더 삶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하면은 다번, 요구사항 다번에 보면 끓는 물에 삶아서 찬물에 헹궈서 다시 한번 데쳐내래요.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건져서 찬물로 가든가 이렇게 건지기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해서 온수를 좀 남겨놓으시든가 합니다. 면 재빠르게 찬물에 헹구셔야 돼요. 면을 찬물에 헹궜고요. 찬물에 헹구고 이렇게 면을 비벼주세요. 그래서 밀가루 냄새 좀 없애줍니다. 그다음 시험 때 이거 다시 한번 데쳐내라고 했죠. 찬물로만 하면 소스 들어갔을 때 너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셔도 되고 넣었다 빼셔도 되고 이렇게 온수에 한번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 찬물, 따뜻한 물 이거를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면이 준비된 동안 소스를 확인해보니까 아까는 묽었는데 지금 굉장히 되직해졌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맞는 농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되직하게 끓여놓으면 안 돼요. 네. 비벼먹기 좋은 농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유니 짜장면 담아보겠습니다. 면은 온수까지 한번 했죠. 한번 데쳐냈어요. 뭐 이쁘게 살이 안 들어도 돼요. 너무 펑퍼짐하게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만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짜장은 전체 부어도 되고요. 이렇게 반쪽만 부으셔도 돼요. 이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뭐 전체 다 부었다고 감독관이 면 익었나 안 익었나 모를까요? 다 뒤져보면 다 알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이채. 자, 이렇게 해서 고명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자, 유닛 짜장은 면 잘 익어야 돼요. 채점할 때 이렇게 다 건져서요. 면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는 대로 0.5가 맞는지, 근데 0.5 정도라고 했으니까 0.6이어도 0.4여도 괜찮습니다. 너무 1cm, 2cm 이렇게 큼직큼직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색깔도 지금 딱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나왔는데 너무 시커먼 거는 춘장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그럼 당연히 간도 세고 색도 안 이쁘니 점수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유닛짜장이 쉬운 듯하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레시피를 정확하게 잘 외워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닛짜장면 완성되었습니다.